하나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고프로를 아 진심 형광 형광 브라더스 이거 바닷속에 계시니까 플라스틱 막 떠다니고 그런 게 가슴 아프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왔어요. 아 그럼 물질도 맨날 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경력 50년 60년 50년 60년이요? 네 경력 50년 60년이요? 네 경력 그러면 이제 오로지 여기서 내일아서 수제 해내줄 만한 야 사람들이에요. 네 아우 아이고 무서워. 여름바람만 불면 네. 저기가 다 떠올라오고 그러니까 난 몰랐다니까. 아니 멀리선 너무 예쁜 거야 섬을 딱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이 막 바다에서 바람만 불면은 동풍만 불면은 이쪽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바람 쓰레기 중국 쓰레기 그러니까요 마을 청년들 다 들어갔죠? 네? 마을 청년들 청년들 많이 오셨어 진짜 저 형제섬까지 다 와가지고 땡볕에서 우리 아들들 다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분소리 하나 없이 한 두 시간을 그냥 땡볕에서 그걸 하더라고 진짜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아직 어머님처럼 저 뭐야 바다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열심히 쓰레기 한번 주워볼게요. 그리고 어떻게든 좀 바뀌어야지. 네. 해녀하고 있습니다. 해녀로 한 45년. 18부터 바다에서 물질하면 이제 나이로는 82. 아, 그러니까. 64년. 예, 네, 한 17회부터 큰 바당 탐 시작하연 이내랑 이제 허란 68이나니. 물질은 19부터 하고 지금 저가 한 지는 거저 50년 돼간. 그래도 이 바다 터전을 삼아서 이 바다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것이 다 바다에 맡겨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언니 형님 언니들이랑 이제 큰 바당 다니고 더 어렸을 때부터 했지. 우리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느낌이 바다 속에. 다 그래요. 네. 이게 다 그 우리 평상시부터 하니까 이거는 저 바닷가에 가서 주워왔어요. 계속 오래서 정화운동 한지가 우리 힘이 다른 데까지 정화운동해 우리 바다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제주도가 참 좋다잉. 제주도가 참 좋다잉.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네. 놀라운 걸 하나 보여줄게. 뭔데요? 오늘 한 40분 왔거든요. 어, 형 엄청 뿌듯하겠다. 여태까지 40명이 남긴 짬이 이만큼입니다. 야, 우리 애기도 많이 먹었네. 컵만 이리 주실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잔반이 없으신데요, 그 정도면?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4분의 2죠. 뭐 가도 가. 나는 쓰레기 대성밥 먹었네. 짬이 이만큼입니다. 야. 잔반 이거밖에 없어요. 잔반 이거밖에 없어. 진짜 아주 적극적인데. 형 대단하다 진짜. 야 끝났네요. 와 형 일단 좀 앉으세요. 형 수영이 형 뭐 오늘 앉으세요 빨리. 아니 하루가 어떻게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있는데 아까 막 손님 오기 한두 시간 전에 그 흥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 아. 되게 벅찬 느낌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힘들지? 힘들지. 힘들죠. 나도 힘들어. 어,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왜요? 다모대사도 아니고. 내가 근데 내일 한 번 더 가보고 싶더라고. 형제섬도 가보고 싶고 무릉해변도 가보고 싶고 우리가 치운 데들 있잖아. 그러면은 과연 이 적들이 돌아왔는지 적들이 돌아왔는지 아니면 소탕이 됐는지 그러니까.
아 근데 왜 임표형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도 계획 좀 세우자. 와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우리 추우니까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아 날씨가 쌀쌀해. 이제 쌀쌀해졌다. 그지? 어머 쌀쌀해라. 어우 너무 좋다. 아, 바다는 역시 너무 좋아. 어 근데 형 임표 형 여기가 좀 달라. 이게 뭐야? 뭐예요 이거? 이거 여기 갯바위. 우와. 와 이게 막 스펀지 이, 같아 스펀지. 이거 야 여기 미니 그랜드 캐년 같지 않냐? 진짜 진짜 진짜. 여기 지금 이 구멍구멍 있잖아. 네. 그 안에 혹시 쓰레기나 페트병 있는지 잘 봐봐. 아 정말 낭만이 없어 낭만이. 어, 그렇죠. 자, 아니 좀 그랜드 캐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자 형제들 이리 와. 야 진짜 예쁘다. 와 여기 멋있다. 와 여기 뭐야 이렇게 와, 멋있어. 와 바다 너무 좋다. 무지개! 어디 어디 어디? 해물이 이렇게 해물이 어?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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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이 보여. 오 여기 여기 해를 따라서 동그랗게 무지개가 있어. 우와! 보여요? 이거 우와! 형광필터 끼면 보이는데 형 위에가 잘 보여 위에 이렇게 해물이 우와 야 이런 말도 안 돼. 동그랗게 떴어 원형 무지개. 형 찍혀요 찍혔어요 해물이 나와. 오 다시 야 야 얘 잘 찍었다 멋있다. 형 찍어드릴게요. 있으니까 하시는 작가예요. 어디 어디? 와, 입이 진짜 잘 나왔어. 잘 찍는다. 잘 찍어, 있으니까. 형님! 원기옥. 와! 찍어줄게. 우와! 이거 봐. 와! 형, 진짜 이런 걸 지켜줘야 돼, 우리가. 오늘도 희망 있나요, 회장님? 임표 형! 임표 형! 지금 또 일 벌이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어디 가는 길이냐고요? 예. 가보시면 압니다. 오늘도요? 먹구름, 먹구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기. 먹구름으로. 야, 공항. 형, 이대로 공항 가면 안 될까? 기름 가득 채우고, 반납하고. 아, 이거 전기차 진짜. 어, 진짜 기름 채울 필요가 없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네. 이 차 만드는 회사가 네. 태평양에 GPGP 섬 있지. 네. 쓰레기 섬. 네. 그거를 치우는 단체가 있어요. 오션 클린업이라고. 아, 진짜요? 네덜란드에 네. 청년이 만든 단체야. 2013년 동안 만들었는데. 네. 바다에 플라스틱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하나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해류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이 모으자.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오이야. 그래서 바다에 U자형 그물처럼 쫙 넓게 쳐갖고 네. 해류 따라서 오는 플라스틱들을 싹 모으기 시작한 거야. 야. 그게 이제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쓰레기도 그들이 치우고 있고 지금. 야. 어부네요. 플라스틱을 다 잡는 거네요. 플라스틱 근데 그래서 야. 오, 훌륭하다. 평양 GPGP 섬에 있는 쓰레기도 그들이 치우고 있고 지금. 야. 이제 내가 보는 비전에는 네. 우리 녹색 아버지의 회원들이 그들과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에 둥둥 떠서 컨테이너 선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보여. 갑자기 동공지진이 보이지 않니? 상상해봐. 뭐예요? 태평양에 떠다니는 범고래 소리가 들리지 않니? 장훈아, 장훈아, 장훈아. 근데 진짜 어디야? 아? 어디 가는 길이냐고요? 예. 가보시면 압니다. 네, 정말 보람 있는 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요? 네. 먹구름. 네. 아 지금부터 제군들 지금부터 네. 이제 다시 전장터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제군들한테 반말을 하겠다. 언제 존댓말 하셨나요? 어? 존댓말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저희는? 조용히 하거라. 조용히 하거라. 자, 여기 이 마대 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서비스? 도구가 들어있어. 자. 아, 알러지야. 알러지 몰랐어. 아. 낯이 익으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깐. 형광색 알러지 몰랐어. 잠깐, 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천연기념물 464호.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동물과 인간의 화석이 있는데 집안이 약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의 윤우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람 발자국과 동물 화석 산지라는 곳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유일하게 사람 발자국이 흔적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사람 발자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고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동물 발자국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이렇게 플로깅 활동이 자유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고프로를. 아, 진심. 형광 브라더스 이거. 안 되겠다. 형님. 형님 제 말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형광 한번. 토크라고 하고 그래. 아, 그냥 이렇게 이거 타고 넘어지세요. 형 굳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 굳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 그렇게 왜? 아, 위로 넘어갔어, 이거. 위로 넘어. 귀여워서 넘어. 천연 기념물, 우리가 지킵니다. 파이팅! 보시면 거의 보통 이 바다 안에 있던, 예. 어구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다 플라스틱, 그 다음 목재가 많습니다. 수영아, 이거 같이 하자. 아, 무거워. 허리 조심. 야, 이거. 저 빼볼게요. 아, 아래로 해야 돼, 아래로. 위로 못 해, 무거워. 이거 이 쓰레기. 쓰레기 띠가 딱 있잖아, 이게. 여기만 해도 띠 하나 없어졌어. 진짜. 한번 싸가는데 띠 없어졌잖아. 진짜 많다. 다음번에 제주에 온다면은 딸 손을 잡고 아내랑 같이 한 구역이라도, 한 봉지라도 주워가는 거. 그냥 봉지 하나 주워 갈까? 제주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액션! 선주 형님! 아유, 속 시원하다. 아유. 자, 수고했어요. 해양 쓰레기와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We will be back.